우리야, 우리 학교 여행 갈때 역할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모둠당이랑 음식당번, 안전물품당번 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음식 쓸 때도 안전물품이 필요하지 않아? 칼이나 가위 같은 물품 말이야. 그렇네. 그러면 안전물품도 음식 안전물품, 야영 가서 밤에 취침할 때 필요한 안전물품으로 나눠서 역할을 맡아볼까? 우리나라의 일을 맡아 하는 정부에도 다음과 같이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어요.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 살림을 맡아 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18부, 5처, 17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는 안전에 관련된 일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일을 도맡아 합니다. 만약에 초등학교를 새로 만들어야 할 때 각 부처는 일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그렇죠. 먼저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 실시할 교육을 담당하고 다음 행정안전부는 학교 주변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겠죠.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와 교통을 새로 정비하겠죠? 이처럼 행정부의 각 부처는 맡은 역할은 모두 다르지만 중요한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함께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